지난 5월 25일 북한에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 이뤄진 도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번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던 중 미국 도착 2시간 전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 그런데 이번엔 무언가 심상치 않다. 바로 ICBM이라 추정되는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섞어 몰아치기 방식으로 쏜 것. 북한이 ICBM과 SRBM을 섞어 쏜 것은 그간 없었던 일인데다 최근 핵실험을 위한 북한의 기폭장치 작동시험 소식까지 들려왔던 터. 이에 NSC가 열렸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에 나섰다. 여기서 잠깐, NSC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말하는데, 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NSC가 열린다는 것은 정부가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비태세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NSC 회의 후 정부의 공식 성명도 발표되었다는 것.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인 만큼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한미 군 당국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참고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무려 4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 그래서 그 대응의 내용은? 먼저 한미 미사일 부대의 대응.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군의 이택팀스를 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실사격. 연합전력의 신속한 타격 능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제대로 과시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 나섰다. 군을 이끄는 장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일 한미 두 국방부 장관들은 전화통화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태세와 굳건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반전이 하나 있었으니,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날인 5월 24일 우리 공군에서는 대규모 전투기 훈련, 일명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했다. 지난번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훈련인데,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반전이냐고. 이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공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것. F-15K 전투기 30여 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 우리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었으며 거기다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과시. 무엇보다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단 24시간 이내로 일어났다는 거. 이번 도발에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며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대응.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그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첨단 대량 응징 보복 KMPR,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할 예정. 지금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게다가 전자기까지 차원을 넘나드는 미래 전장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필수가 되었는데,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바로 첨단화와 전문성.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고. 자, 그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이로써 그동안 해결이 시급했던 병역자원의 부족과 전투원 인명 피해를 해결할 좋은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 중. 그렇다면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실현할 방안은? 2023년까지 원격 제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반자율, 2027년 이후로는 자율형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구축.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도 설치하며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보다 더 튼튼하고 빈틈없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발전시킬 예정. 국방기관 꽉 잡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혁신 4.0은 이제부터가 시작.